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 TV 박서희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서울닷컴이 스포츠 서울 i.com으로 바뀐 거 아시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최고의 순간은 남자 테니스 광속 서브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서브 최강자로 기록되었는지 최고의 순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는 스웨덴의 미남 선수 요아킴 요한슨의 시속 244.6km의 서브입니다. 세계 랭킹 9위까지 올랐던 이 선수는 2004년 데이비스컵에서 이 기록을 달성하는데요. 강력한 경기력으로 페더러 나달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제목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서브 기록을 달성한 이듬해 호주 오픈에서 안드레 에거시를 상대로 51회나 서브 에이스를 뽑아내기도 했죠. 4위 경기는 무려 26년간 서브왕의 자리를 지켰던 미국의 로스코테냐인데요. 지난 1978년 미국의 팜스프링 대회에서 시속 246km의 서브를 기록합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세계 랭킹 4위까지 오르며 승승장구했는데요. 585승 287패의 전적을 기록하며 1977년 호주 오픈 우승컵을 들어올리기도 했습니다. 3위는 강서브의 상징 앤디 로딕이 가진 기록입니다. 2004년 데이비스컵 월드그룹 8강전에서 로딕은 그가 2개월 전에 세웠던 시속 241.3km를 갈아치우는 249.4km의 초고속 서브를 날렸습니다. US 오픈 우승, 윈블던 3회 준우승, 호주 오픈 4강 4회 등 꾸준한 활약을 펼친 강자 앤디 로딕이었습니다. 2위는 앤디 로딕의 7년 아성을 무너뜨린 크로아티아의 거인 이보 카를로비치입니다. 2011년 3월 데이비스컵 월드그룹 1회전 독일과의 경기에서 카를로비치는 시속 251km의 서브를 보여줬습니다. 카를로비치는 2m 8cm의 장신인데요. 평균 서브 스피드가 시속 205km에 달한다고 하네요. 대망의 1위는 사무엘 그로스입니다. 그는 2012년 부산 오픈 챌린저 16강전에서 시속 263km의 서브를 꽂으며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국제 테니스 연맹이 공식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은 비공인 세계 기록인데요. 설상가상, 이날 경기는 0대2로 그로스가 패배했지만 강력한 서브를 앞세워 당시 355위였던 세계 랭킹을 100위 때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순간 베스트 5 잘 보셨나요? 특종에 강한 스포츠서울닷컴 다음 주에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박서희였습니다.